그러면 아 잠깐만 이거 그래서 데스 포인트 쓰면 아 이 빗나가네 쓰지 말고요 그냥 더욱더 전진해서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의 다 애들 지금 마무리일텐데 어 마무리 안된다 이제 공격력 조금 올려줘야 될 때 됐네 잠깐만 얘는 어떻게 죽여? 아, 안 돼. 이런 멸신 나무 쓰자. 체인메일 나왔다. 체인메일이 레온, 브라이언, 마시아, 팜, 오피리아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팜한테 주면 돼. 됐어. 헌 종료합니다. 그치 글로 와라 글로 와 글로 와줘 야 레온이 어그로 진짜 잘 끈다 뭐야 안돼 아니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감히 용도 움직이겠다 이제 그런 건 없냐? 양쪽 방향 그냥 좌우 위아래로 다 날아가는 그런 거 없어 예, 사기 공격 없나? 잠깐만, 이거. 자, 애들 좀 깨워야겠는데. 자, 지금은, 자, 우리 오피니아 거를 써서. 알프를 깨웁니다 잠깐만 야 이것도 영역이 있었잖아 와 나 한 번에 깨울 수 있었네 이런 젠장 이건 완전한 실수인데요 자 여기 죽여주고 이건 마무리죠 그 다음에 레온이 여기 달려들어가지고 한번 강공격 한번 날려 죽일 수도 있어 이거 사네
플레임 버스트 거리가 아 여기다 쓰면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다 쓰면 이게 두 명 다 닿는군요. 어 피닉스를 기억했다? 뭐지? 지금 것도 꽤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80짜리가 있네. 불의 정령계에서 불사신 피닉스를 소환해 모든 적을 불태운다.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리커버리도 이제 다 모든 게 광역된가봐 이제 애들이. 저거 뭡니까? 저 소환하면 진립니까? 이거 한번 소환해야 될 각인데. 이거 살아? 나이프 스탭 맵에 있는 거 개 10세다고 이게? 얼마나 세다는 거야 도대체. 한번 다음 턴에 소환해보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나오기만 하면 세대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 믿기 어렵지만 어어어 잠깐만 이거 타조도 있네. 타조 타조 한번 갈까? 타조? 아니야. 야 한번 잠깐만 스톤 했지만 쓴다. 한번 어 얼마나 센지 궁금해. 그냥 턴 종료해보겠어. 아 얘까지는 아작내고 잠깐만 보세요. 얘까지는 가야지. 그치 너가 얘까지는 가져. 그냥 미스 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어 다행이다. 오케이 턴 종료. 얼마나 세일지 궁금하네. 저 용을 치료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리 때려봐라 그게 어? 죽냐 임마. 어? 이 자식들아 임마. 그렇지 어 도망치기는. 가만 있어봐. 자 일로와서 피닉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야 그러면 잠깐만 이거 파밍을 빨리 끝내. 애들아 이거 파밍 빨리 끝내라. 천사의 반지 지력과 빛의 속성 올려간다? 이거 칼인 줘야 돼. 야 이거 칼인 줘야 돼. 이거 칼인 줘야 돼 얘들아. 이거 무조건 칼인 줘야 된다. 이거 무조건 칼인 줘야 돼 얘들아. 가만 있어봐. 무조건 카린 줘야 되고 이렇게 된 거 카린을 방어력 다 올려. 좋았어. 저거 끼고 한번 더 한바탕 놀면 아작 나겠는데요. 자 매직 실드까지 다 깔아주고요. 됐어 치어링 써서. 아 거리가 안 되네. 템 먹어. 화신의 영예 아이템이죠? 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런 턴 종료. 저게 뭐지? 마시아 출동 냄새다 이거는. 마시아 출동해야 되고 템부터 먹어 궁금하니까. 뭐야 콜드체인? 아니 아직도 갑바가 남았단 말이야? 새로운 게 나왔어? 이거 얼마나 센 거지?
지금 것도 개센 건데 방어력 30 네온 브라이언만 낄 수 있는 특별한 저거 방어력 오르는 갑반데 플러스 65예요. 어 뭐야 더 내려가잖아. 물개 공격에는 강하지만 불에는 약하다. 이거 별론 것 같아. 일단은 갖고만 있어. 갖고만 있고 지한테 못 쓰나 이거? 자 프로텍션. 모든 템을 먹은 다음에 끝장내 버린다 내가. 턴 종료. 안돼 안돼 안돼. 자면 안돼. 오케이. 그래 거기서 영원히 놀아. 너네는 거기서 영원히 놀아. 아 속성의 방어력. 오케이 일로. 혹시 모르니까 힐러도 같이 가줘. 잠잘 수도 있어. 자, 턴 종료.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제발. 아이, 미친. 딱 짜네, 힐러가.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안 좋은 거야. 어? 힐러를? 잠깐만 이건.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오 이거 위험하다. 자 리스토. 진정한 힐러는 자일의 힐러다. 자실. 얼마나 가야 돼? 꽤 멀어, 너무 멀어. 개 멀어. 타다다다다 그냥. 야 잠깐만, 저거 휘둘렀는데, 야 미친. 애들 상태 봐. 어? 아이. 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새끼야 임마. 됐어. 그래도 또 저거 한번 보고 싶잖아 시청자들도. 저거 내가 보여줘야지. 아작이 나는데요. 지금 발동하면 어떻게 되나? 다 들어오네. 개쎄네. 다음 턴에 먹는다. 다음 턴까지만 버텨주면 돼. 다음 턴까지만 버텨주면 돼. 턴 종료. 설마 여기서 카린이 갑자기 뭐 어떻게 되겠어? 설마. 잠깐만 야. 어, 야 놀랬잖아. 에이 나 진짜 나 놀랬지. 자 무슨 템일까요? 여기거든요.
검붉은 지팡이. 검붉은 지팡이. 칼인 거 나왔네? 아, 이 미친. 이거는, 지금 안 돼. 이건 지금 안 되고요. 자, 일로 와. 자, 레온이 줍니다. 천사의 반지를 줘요. 카린에게. 카린은 이렇게 되면 지력이 올라가겠죠? 왜 장비를 못해? 왜 못해? 뭐야, 승려 세일레인 요정이 장비 가능하다고? 승려가 뭐야? 승려라는 사람이 있어? 승려의 직업을 가진 애가 있어? 누굴 말하는 거니? 자, 이건 끝나서 아무튼 있는 템 다 죄다 먹었기 때문에 피닉스 갑니다. 하나! 피닉스! 피닉스! 아, 잠깐만. 자, 분위기 왜 이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걸론 안 돼. 야, 잠깐만, 이걸론 안 돼. 어? 이게 지금. 아니야, 이건 에바야. 이건 에바고. 이렇게 딱 가면 안 되는데. 일단 힐을 걸어야 돼요. 잠깐만. 아, 여기다 해, 여기다. 엄청 센 줄 알았지. 개 십삭이라며. 개 좋은 줄 알았어. 나 뭐 좋긴 좋은데 한 번에 다 죽고 그런 건 안 되네. 티티에 여기서 사기가 있죠. 티티에 사기. 각이 안 나온다. 걸쳐가자. 아, 다 마왕이 높아가지고. 점점 애들 광역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학익진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라고 레벨업 했으면 좋겠다. 어, 까비다. 잠깐만, 얘를 죽이려면. 아, 얘가 있죠? 레온, 개, 오지게 레벨업 하자! 자, 이제 사천왕 이제 이제 진행이 시원시원해질 거예요. 사천왕 나와 줄 겁니다. 건트. 도도 고고마데 기타가. 나가. 고고카라 사키와 이포모 도산. 여기서부터는 사천왕 한 명씩 죽여 나가는 재미로 하지 않을까? 이제는 얘네들도 지킬 거야. 간도! 안타타치와 카이자와 마르가니 담아사르테 이른다소! 나니오 유가 통오에바 쿠다라노. 아노 마르가 나라 토모다. 카이자와사마와 신니 마족노 미라이로 미나와레루 오카토다. 저의 스테고마니 사레타도시테모 쿠이와나이. 장군감이네. 키사마라오 타오스! 타도에 소가 리아스. 아나타데모. 맹세. 이딴 건 맹세 필요 없어. 자, 마학력이 상당히 높군요, 애들이.
어우 야 잠깐만 마학력들이 무슨 100이 다 넘냐? 278? 미쳤네. 전부 다 마학력이 상당히 높아요. 돌땡이는 마학력이 265, 하나는 271이야. 같은 스톤골렘인데도 조금씩 능력치 다르구나. 자 여기 완전 진지 진지 개진지. 아이템 하나도 없어. 여기는 완벽한 전투를 위한 공간이네. 어 잠깐만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레온을 고기방패로 갑니다. 이런 레온이 어그로드 하면서 아 어그로드 하나도 안되겠네 이거. 그러면서 다른 애들이 뒤에서 이제 다 칠거고요 이번 전략은. 야, BGM 왜이래? BGM 왜이래? 뭔가 이상해 여기. 뭔가 BGM 이상한데? 자 그리고 골드체인 오피리아 랄프에게 줄 수 있구나. 지금 어차피 다 거의 끼고 있어서 오피리아죠. 오피리아 26. 오케이 좋다. 체인메일은 이제 애들 다 있어요. 이건 팔아도 돼. 가자 싸우러 가자. 턴을 마치지. 주는 줄 알았네. 전혀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심하게 안 아파. 자, 리커버리 쪽을 갈 수 있을까? 거리가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리스토어로 풀면 되죠.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리스토 뭐지? 뭔가 게임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은 왜 저 밑 가운데 쪽을 찍었는데 이상하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그래도 레온 그래도 레온. 아 한번 답이 있긴 있네요. 치어링을 팜한테 걸어주면 되겠네. 이래서 얘가 올라오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리커버리 치면 돼. 이러면 깨울 수 있어. 이렇게 가서 자 이제 얘가 이쪽으로 뭐야 뒤쪽으로 이렇게 못 돌아가 이쪽으로? 한쪽밖에 안 돼? 안전하게 얘를 패자. 안녕하세요. 좋다. 그렇지,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자, 이제 용을 잡아볼까요? 약간 이 부분 BGM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고. 약간 세팅값이 좀 이상하네요. 세팅값이 좀 이상해. 불태워라! 이제 시원한 어택커로 간다. 어? 잠깐만. 아니,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카리닝에 한턴을 줘도 되겠어. 마셔야 만화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치어링을 발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린의 턴이 한 턴 더 생기게 되죠. 이와 동시에 카린의 피닉스를 발동하여 전장에 있는 모든 몹을 피닉스로 불태운다! 좋았어. 좋았어. 헛! 자 프로텍션 한번 더 건다. 지금 레온이 레벨이 몇이야? 22야? 잠깐만 브라이언 레벨 18이야. 쓰레기 다 됐네. 자 브라이언, 브라이언 오른쪽 마무리하러 간다. 더 이상 쓰레기만